이어서 갑니다. 아, 지금 10시 12분. 아, 7분 늦게 켰는데요. 아, 일어나자마자 깼습니다. 아, 새벽에 걔가 똥테러를 해서 한두번 깼는데, 일어나니까 10시 6분이더라고요. 아,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컴퓨터에다 손가락 딱 대고 지금 바로 켰는데, 늦잠 잤습니다. 10시 넘게 잔거 처음입니다. 어우, 야, 이거. 뇌가 울린다, 뇌가 울려. 죄송합니다. 골 아파. 야, 깜짝 놀랐어. 자고 일어났는데. 야, 내가 알람 몇 시에 해놨거든요? 알람도 씻고 그냥 잤나봐. 어제 비교적 일찍 잤거든요. 한 2시쯤에 잤는데, 새벽 2시쯤에 잤는데. 다른 때는 3, 4시에 자는데, 4, 5시, 3, 4시? 깜짝 놀랐어. 원래 잠을 한 3, 4시간 그렇게 자거든요. 엄청 잤어. 7시간 잔것 같은데? 7시간 조금 안 되게 잔것 같다. 도중에 깨도 그렇게 오래 깨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바로 똥만 처리하고 바로 잤는데, 충격적이네, 이거. 속쓰려. 파괴강선 한번 써봐야겠다. 저번에 파괴강선 썼었죠? 이번에 저기 10거만에 잡으면은 끝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챔피언 로드가 있는지는. 이거를 킨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컴퓨터 바로 켰기 때문에 바로 누른 거예요. 나도 딱히 뭐 의도돼서 킨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 나. 10시인 거야, 이런. 아, 왜 이렇게 약해져? 그냥 무조건 화염방사만 써야 되나 봐. 속쓰려. 10만 볼도 쓰는데 정화의 번개는 못 쓰나 보다. 원래 좀,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댓글도 한번 보고, 방송 키기 전에, 싹 살펴보거든요. 심지어 어제는 게임을 하나 샀어요. 게임을 저기 어디 사놓는 게좀 많은데, 아니, 사놓는 게 맞단다.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하려고 게임을 사놓은 게 많은데, 사놓고 안한게 많은데, 이번에 그 전부터 벼르고 있던 게임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크로노 뭐였는데, 드래곤 캐스트랑 비슷한 게임인데, 약간 이제 시리즈가 없고, 평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는데, 그게 스팀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오늘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자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뻗었을 줄이야. 냉장고 문 닫았나 한번 확인해보자. 잠깐만요. 미치겠네. 정신이 하도 없네, 하도 없어. 거의 스파이더맨 처음 능력 얻고 일어나듯이 시계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 올라가지고 컴퓨터 전원부터 딱 눌렀습니다. 어썸하다 진짜. 알람을 걸어놔서 알람이 이제 꺼짐 안 누르면은 5분 뒤에 계속 울리거든요? 근데 알람 씻고 잤나봐 그냥. 미쳤어 진짜. 이렇게 정신 없을 때 노가다 뛰어놔야지. 정신 못 차리고 노가다 하지 그래. 그래야지 노가다 하지. 안 질리고. 사실 생방송은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포켓몬 할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은 없네요. 아, 솔직히 6분 늦게 켜, 6분. 6분 늦게 켜서 한, 6분 늦게 켰는데 왜 6분 동안 또 정신 차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그렇게 늦게 켜진 않았습니다. 언제 레벨업하냐? 얘는 레벨업을 하면 이기긴 할까? 답이 없던 것 같은데. 게임 오버 퀘스트가 아니었단 말이지. 길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해. 내려가 볼까 한번? 내려가는 거 없죠? 완전 저 동굴에서 끝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길이 없잖아 아예. 길이 뭐 추가되면 몰라도 쟤를 잡은 걸로 인해서 당장은 없으니까. 아 너무 못 버틸 것 같은데. 데미지까지 계산해 넣으면 푸테라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 푸테라가 워낙 튼튼하니까 체력이. 딜이 약해서 그렇지. 그렇네. 딜이 약하네. 미자몽이 딜이 더 세구나. 피카츄도 강력이고 프리저도 강력이었지. 맞아 맞아. 냉동빔이 약했지. 그러면은 얘네가 센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가디안은 미지수고요. 가디안 넌 좀 아닌 것 같아. 가자 빨리 한번 싸우고 오자. 그래서 얘 못 이길 것 같은데. 저장칸이 두 개구나. 저장칸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네. 처음 알았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했던 게 디지몬 찍그룹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였거든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아 피곤하네. 왜 이렇게 피곤하냐. 저장하고 할걸. 바로 앞에 가니까 자동으로 대화 걸어. 앞에 가서 저장하려고 그랬는데 난간은 누가 세운 거냐. 사다리랑 여기까지 올라와서 원래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 등산하면은 정상에서 약간 쉬어가면서 경치 구경하고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난장가고 있는 거죠. 혼자서 말같이 생긴 거 저거 데리고 있고 못된 녀석. 자, 혼내주겠습니다. 걸리긴 하나 쟤? 스핀킥 같은 거? 일단은 써야 되니까 이게 제일 효율 좋으니까 스피드업을 주죠. 돌기 안에 주고 제가 때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딱히 없어. 오돌기 블랙한테 쓰겠습니다. 밸런스 잃었고요. 제가 나보다 느리네 그냥. 아 저거 불 때까지 그냥 계속 쓰자. 스핀킥을 야르세우스한테 쓰고 스피드업을. 아 스피드업을 걸어서 뭐해. HP 회복이나 해. 자석고 씁니다. 잃었고요. 아 천둥이 약해지고 자석파. 아 자석파 너무 안 되는데? 스핀킥을 아르세우스한테. 너가 이제 기력이 씨앗으로 살려주고. 너무 세다 쟤는. 원래 이렇게 인간형이 어떻게 계속 가 나왔는데 저렇게 센 적은 없었거든요. 과하네요. 심한 불 써서 그냥 제 앞에. 야, 너 안 통하나봐. 너도 이제 화염방사 쓰고 배너스 이러. 제시기 써주고요. 잃었고요. 계속 잃어. 일어났고 스핀킥 써주고 회복이나 해. 아 짜증나 이제. 블랙 쓰고 잃었고요. 위험한데 많이? 낙조 한번 쓰기에는 너무 틈이 없어. 그냥 써야지 별 수 없어요. 블랙 블랙. 아 풀렸어? 아 참. 아 풀해먹냐? 아 동료가 쓴거구나. 아르세우스 걸고 씨앗으로 살리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지금 데미지가 되게 세. 뭐 미식노가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요. 뭔 놈인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배도 전설인가? 이겼다 이거. 솔직히 이겼다 이거. 이거 이기면 이거 이겨야지 인간적으로, 그쵸? 뭐 강력기 맞고 한 방에 뻗을 수 있으니까 회복을 걸어주자고요. 네가 지금 자일이나 해. 소리하지 말고. 아, 한번 걸어봐.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걸렸네? 아, 낙췄어. 낙췄어. 10만 볼트 쓰고 딜 누적해야죠 이제. 이긴 것 같다? 오늘 솔직히 50 찍어야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얘가 레벨이 50이고 생긴 것부터가 이제 때깔이 곱기 때문에 견적이 안 나왔는데, 아, 골을 보니까 또 이거 쉽게 이겼구만. 아이템으로 쓸래? 때려라. 리자몽은 평타가 나름 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라고? 만화 없잖아. 그냥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민첩이나 까. 깔 것도 없는데 뭐. 드래곤 다이브 있는 걔 그냥 쓸 걸 그랬어. 10만 볼트 쓰고요. 뭐 할 게 없네 너무. 리자몽 넌 빠꾸 해야겠다 야. 길어지니까 할 게 없어. 길어지니까 이거 할 게 없어. 이것도 마빈데 마빈 이미 걸려있잖아. 오히려 메가가디안이 더 좋은 것 같아 쟤보다. 약간 밸런스도 있고. 메가가디안이 의외로 좋은 것 같기도 해. 만화가 일단 많이 성이 넓으니까요. 기술 저렇게 많이 쓰냐? 만화를 어디서 갖다 공수해오는 거야? 아, 실수. 평타 한번 때려볼까? 스타더스크 쓰는 게 나은 것 같다. 소비량도 저렴하고. 잡을 순 있을까? 아, 이거. 이거 느낌 쎄한데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그냥 단순하게 딜이 안 박혀서 안 잡힐 것 같아. 제가 딜이 세기 때문에. 만명통책 한번 쓸까? 아니야, 회복약을 쓰지 않아. 딜 계속 넣다가. 어차피 리자몽이 할 게 없으니까. 넣다가. 리자몽 그냥 써버려. 턴 약간 여유 있을 때. 돈도 많고요. 핑키 아껴야 되나? 때려라. 잡게. 아, 그치! 이게 문제다. 약간 체력을. 전에 했던 체력은 체력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체력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 치르게 나이프. 9000점에 2200원. 근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어째서냐? 왜 나보다 강한 거지? 아, 4명이니까. 넌 2명이고. 아, 김 박사가 죽었군요. 나 하루 만에 킨 건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켜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 자. 어제 솔직히 비교적 일찍 잤는데 저기 깨버리면 안 돼. 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끝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치르게 나이프 하나 쓰자고요. 정신력이 떨어지는데 10 떨어지네요. 데미지가 20, 방어력이 5, 민첩성이 30. 이건 지금 충분히 세서 다른 애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쓰자. 내가, 네가 써. 근데 너는 솔직히 정신력이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해보자. 너가 충격봉 쓰면은, 이렇네. 충격봉을 그냥 줬어야 됐네. 전기 딜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난 것 같죠? 디오프에서. 아, 목 아파. 이게 오늘 뭔 벼락이야. 10시에 일어났어. 세상에. 사람이야? 마지막 맵인데 아보크밖에 없네? 다른 맵은 다 이것저것 있었는데.
절로 나가면 바로 나가시는구나. 어후, 볼이 땡긴다, 땡겨. 저번에 아파서 일주일 쉬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청자 수가 바닥을 깁니다. 이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온 사람들만 오고, 우리 유튜브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유튜브만이 희망이야. 보면 놀라. 한 명, 두 명 봐. 나 이제 어디 가면 되냐? 집에 가면 되나? 집에 갈까? 아, 이거 다음 진행을 안 알려줘서 약간 불안한데? 리자몽만 두고 오자. 가디안 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상대 디버프를 걸어줄 만한 게 좋을 것 같은데. 프리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프리저가 셀 것 같긴 해. 레벨이 일단 전설이기도 하고, 등급이. 미싱로랑 프리저가 몬스터볼 안에 있었으니까 얘네 쓰는 건 안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네요, 좀. 프리저를 쓸까? 또 준 거 없을까? 나는 블랙이 그 말까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안 주네. 비싸게. 나 가면 있을 수도 있지. 가서 보자고. 아니야. 여기 들렸다 가자. 그 금색 연구소, 금빛 연구소 갔다 갑니다. 쳤어 진짜. 뭐야? 내가 말하고 올게. 저런 게 있었어? 알려주고 싸우게 하지 진짜. 야 뭐야? 락다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알려주지. 아 스핑킥보다 좋아 보이네. 나 스핑킥이 워낙 좋아서 나름대로 선빵했죠. 아 선빵했어. 아 너무 방어 쪽으로 간 거 아니냐? 휘어진 스푼 이제 탱커하면서 평타 때리려고 해놓은 것 같고, 그 이제 레벨업 하면 저걸로 비탄의 반지를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이 전기 데미지 올려주긴 할 거 아니야? 정신력의 스탯을 모르겠어. 내가 찔끄루 게임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보는 거야? 공격력이 다 연관돼 있고 방어력이랑 정신력이 이제 마법 데미지 방어?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특수 공격력 그런 게 없잖아. 공격력 쪽인가 그냥? 아 잠깐만, 그럼 안되지. 공격력이 그냥 마법까지 다? 아 약간 의미 없잖아. 내려갑시다. 로이는 있었는데 저기 저 독습 내는 동료가 없었네. 아, 가볼까 여기? 챔피언의 길? 갔다 가자. 점프의 길. 점프. 집에 가자. 집이 맞는 것 같다. 아, 박사님 복수도 했고 집에 가자. 아, 긴 여행이었어. 너무 멀리 가졌어. 조금 만져주면 얼마 좋을까.
오늘로 이 포켓몬이 끝날 것 같네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그 크루몬가 하려 그랬는데 쉬었다 해야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다른 거. 잠시, 뭐야, 여기 어디야? 못 들어가던데, 가지죠? 청소 안한 지꽤 됐다. 창고 같은 건가 보네. 무진장 귀여운 포켓몬 사진첩. 야, 개 고양이 좋아하듯 좋아하나 보네. 저렇게 꼭뭐 하면은 방해하는 애가 있어. 메가가디안. 가디안은 잡지를 가져갔다. 바람의 파워라 그런 줄 알았어. 아, 바람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네요. 아, 뭐야? 건방진 포켓몬 저거. 뭐 어쩌라고? 움직이면 되나요? 아, 오케이. 내가 얘를 데리고 있어서 이게 뜬 건가? 이게 답니까? 뭐야? 다야 이게? 여기서 뭐 비밀 문서 읽으면은 비밀 포켓몬 주나? 그냥 가자.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좀 귀찮네요. 가자. 우리 엄마 어디 갔니? 진짜 엄마 없나 본데? 박사님! 뭐야? 박사님 살아있잖아. 설득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끝났어. 뭐야 이거? 창조신 아르세우스, 야, 가져와. 창조를 하던 뭘 하던 내 거야. 저 녀석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방이 바뀌긴 한거 같아. 추가가 되고 그냥 잡은 시절 추가가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누구 있어? 야, 푸데라 가져갈지 약간 고민되는데. 그래, 푸데라 가져가자. 너가 약간 이제 스킬도 하나 갖고 있고, 그래, 가져오고. 새로운 거딱 써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대기 뭐 100짜리 쓴다던가? 전혀 없고요. 그냥 40일 처음부터. 잠깐만요. 후드 고치는 공사 온 건가? 놀랍게도 주방 후드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오늘 10시부터 11시에. 10시에서 11시에 공사가 있는데 늦잠을 10시까지 자고 방송을 10시 6분에 켰습니다. 놀랍죠? 내가 생각해도 존나 병신이다. 할 말이 없다 나도. 아, 야, 너 700이라고? 푸테라보다 낫네. 아, 푸테라랑 비슷하구나. 푸테라가 30 올라갔지. 그냥 모든 능력치가 제일 센거 아니야? MP도 엄청 많아. 장비를 보고 능력치를 보자고요. 다 200대네 그냥. 다 입을 수 있네. 와우, 야, 좋은데. 그냥 더 센데? 최고인데 그냥? 휘어진 스푼. 다낄수 있어. 오래된 화석. 야, 이거 오래된 화석이 좋아 보이는데? 가디언 전용이라며 그냥 다낄수 있네, 얘는. 이거 낄까요? 30에 30에 30인데, 그러니까 총 이제 25, 30, 30, 30. 115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공격력만 이제 120 올라가네. 이게 더 좋네. 이제 정신력 떨어지긴 하는데, 데미지 줄래, 나 그냥. 아, 너 스킬 많으니까 괜찮겠구나. 방어력 올려라. 아, 스킬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다. 레전드 포스 있고요. 저거 주자, 그냥. 알파. 절대적인 데미지 준다. 몸통박치 강화. 아, 별로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제 뭐 파티 짰으니까 나가면 되나? 가디안 특별히 데려가 주겠어. 얘는 이제 마나통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계속 때리고, 푸테라는 그냥 체력 많고, 다이브로 방어를 낮추는 거? 그 정도? 아르세우스가 물딜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오리사석을 너한테 줄수 없을까? 돼지의 플레이트? 이거 뭔데 이렇게 좋아? 돼지의 플레이트? 오리사석이 더 약하네, 이것보다? 뭐야, 이거? 됐어, 가자. 리자몽한테 줬던 건안 빼겠습니다. 그냥 제 가지라 그래요. 돈도 많은데 뭐. 야, 나와봐, 가게. 나 지금 정신 나. 왜 시작 안 돼? 에이, 끝난 거야? 진짜로?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게 없기 때문에 알 방도가 없거든요. 공략이 써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볼까? 공략 써 있지 않을까? 여기선 이제 없는 것 같아. 진짜 여기서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가 보자고. 나 미식농가 하는 애 데려가야지. 맞다. 잊고 있었습니다. 초기화하죠. 미식노를 데려가야죠. 얘가 미식노라고?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미식노야? 미식노랑 아르세우스랑 가디안 데려가자. 푸텔 사실 좀 애매해. 가디안이 그냥 센거 같아 얘가. 얘가 좀 능력치가 얘가 공 체력이랑 공력이 구리긴 한데 계속 지속딜을 넣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배울 것 같습니다. 10만 볼트를 배운 게 너무 애매하거든요. 내 생각에 에스퍼 기술을 배울 것 같고요. 이제 후반 캐리어인 것 같은데 나중 가봐야 아는 거죠 다. 줘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곤해. 자, 가죠. 길을 모르겠는데, 아예 그럼? 이제? 아예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막힐 줄 몰랐어. 주방, 야, 방음방이 좋긴 하다. 주방도 공사하는데 방음이 되네. 신기하네. 역시 방음의 힘이야. 옮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침대도 버리고 씨 우리 부러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여기 변한 게 없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맵이 막혔으니까 일로 가는 게 맞겠죠? 동굴은 이제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방에 집에 갔다 나오면 회차가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싸워볼까 너랑? 새로운 힘을 봐야지. 락다운을 파이어한테 걸자. 아르세우스 알파 파이어한테 써주고요. 이것만 쓰면 되지? 락다운 MP 떨어지 공격력 방어력 정신력 민첩성. 야, 레전드의 디버프 판이네? 잠깐만. 잠깐 아르세우스 뭐쓴 거야? 쓴거 맞아? 스핀킥 일단 쓰자. 이상한 거 쓰고 알파파이어 쓰고요. 너는 회복이나 해라. 아이씨 쓰레기. 밸런스 잃고요. 알파. 뭐야? 즉사 마법인가 봐. 그런 거 같죠? 커지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거 같은데? 알파 한번 더 써보자. 쎄네. 얘가 걔보다 센거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안센거 같다. 암명성치약 일단 쓰고요. 무슨 신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약간 느낌이 쎄한데. 일단은 낙조 한번 써. 심판의 뭉치를. 야,
전쟁 난것 같다, 야. 소리 한번 확인해 볼까? 아, 이거 저렇게 들어간다고, 디디? 아까 드릴 소리 들렸죠? 이거 약간 방송할 때 힘들 것 같은데. 절단. 어, 세네. 아. 센데 좀 쓸모는 없다, 야. 아르세스 튼튼한데? 아, 돌기. 잠깐만. 설마 미싱루 빼고 다 죽었냐? 아. 제법이야. 역시 전략을 짜서 덤벼야 돼. 쟤는 아니야. 넌 아닌 것 같고. 널 이겨서 뭐 풀릴 것 같진 않아. 느낌이. 드릴 소리 좀 봐. 아. 큰일 났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고 올까? 잠깐만요. 아, 후드가 열에 녹았다고 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아, 후드가 열에 녹아. 열 흡수, 연기 흡수하는 건데 열에 녹으면 어떡해. 지금 기사님이 바닥에 놓고 막 드릴로 뚜까뚜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아, 솔직히 갈 데가 없어. 챔피언노도 아니고 집 아니면 어디라고 대체. 없는데 그냥 아예? 진행 안 되는 거 아닐까? 나는 확실하게 엔딩이라고 나와줘야지 약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엔딩인지 확인을 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갈 데가 너무 없다. 일단 집으로 가서 이게 한번 재장전이 된다는 거는 느낌상 알겠는데 전투랑 동료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반복 NPC. 연구자는 뭐야? 불, 물, 풀 타입이 배려서 뛰어나다고? 나 풀이랑 물 없지 않나? 아, 저 잠깐 여기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이죠? 집 같은 거. 가보자. 여기는 갈 때마다 길이 없어서 의심은 안 하는데 길이 없을 거라는. 갑시다. 댕댕이 방이 갇혀있네. 내 방에 갔다 올라 그랬는데 내가 좀 늦었어. 야, 어딜까 진짜. 세이브 한 번만 하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중간에 세이브 한번 걸어놓고. 집에 일단 갔거든요? 집에 가서 가디안 이벤트가 끝났고. 가디안 이벤트 근데 내 생각에 전 랩에서 있었을 것 같아. 가기 전에 내가 안 가서 없었던 거지 가슴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저 돌기를 죽인 이후에 새로운 루트가 풀렸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락다운 일단 디버프고. 아이씨, 이거 놀람 밸런스 깨지는 게 약간 제한이 있으니까 턴이. 락다운을 걸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락다운 좋은 것 같긴 해. 다 전체 낮춰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표병 23바. 너는 이제 비행 일반이니까 아이스 블레이드. 아르세우스 알파 한 번만 써봐. 한번 맞춰봐. 궁금해. 퓨전 2. 어, 상상이 굉장히 좋네요. 700이라고? 어, 심판의 뭉치가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아이스 블레이드, 심판의 뭉치, 10만 볼트. 아, 그렇게 좋진 않네. 아, 밸런스 잃어버리네. 어, 되게 좋네. 확실하게 좋은데, 쟤는 체력도 많고, 소비량도 많고. 리자몽이 약간 뜬구름이었어. 이름에 비해서, 그다지 약간 그게 안 나오네. 때깔이 안 나오네. 오늘 며칠이죠?
아, 금요일이네. 아, 좋아. 내일 쉬는 날을 틈타서 많은 영상 업로드 하고요. 아, 나새 게임 산거 해야 되는데. 아니, 새 게임 산건 문제가 아니라 나 저번에 산거 아직도 안 했어. 사놓고 몇달 동안 안 하고 있어, 지금. 다크메시아랑 크루노 이번에 어제 샀거든요. 갖고 싶어. 가자, 그냥. 길 여기 없죠? 어디 보자. 야, 넌왜 있는 거냐? 동굴로 간걸 봤어. 동굴, 그러니까 동굴에서 싸웠잖아. 할 게임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예, 다 이게 현대인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 일로 가자. 빨라졌지? 안 되네요. 한번 다른 길이 있나 좀 찾아볼까? 아, 여기 있었지. 맞아, 맞아, 맞아. 아무것도 없던데. 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1.4 버전이고 분명 뭔가 있는 거 같아. 다음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기에는 게임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미 많이 업데이트가 된거 같은데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많이 돼 있는 거 같긴 한데 뭔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마무리가 딱될거 같아 어느 시점에서. 뭐냐 여기 길이 가지는 길이야? 여기 아닌 것 같고 일로 갑시다. 뭐냐? 아 저렇게 내보낸다고 나를? 나를 저렇게 놓아드린다고? 절로 가면 무조건인 거지? 일로 가야겠네 그럼. 여기밖에 없네 길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일로 가도 있고고. 아 길. 쇼컷이 맞네. 아 좋네. 아야 깜짝이야. 저 위로 가보자. 어, 위로 갔다가 아니, 절로 가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없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너가 엔딩이구나? 야, 느낌부터가 다르다, 야. 네, 아니요. 나 근데 지우도 못 이겼는데 어떡하지? 피카츄가 마비, 이상이꽃이 수면가루라고 치면은, 아, 레드 모르겠어. 일단은. 리자몽이 딜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돌기가 밸런스 깨고 아르세우스가 마비가 없지. 맞아. 락다운이 디버프 아닌 게좀 크네. 디버프인데 이게 CC가 아닌 게좀 크네. 스피크를 넣자고. 이사의 꽃을 레벨이 그렇게 안 높아요. 지우랑 같아요 레벨을 이사의 꽃은. 심판의 뭉치. 스피드업을 주자. 고졸기가 일단 메인 돼야 될것 같아. 밸런스 잃었고요. 마비라고? 와딜 진짜 장난 아닌데? 밸런스도 잃고? 아르세우스는 진짜 세다. 아르세우스가 이 필살기인가 봐. 스핀킥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을 써줄 수가 없네. 써도 이제는 쓰나 마나야. 이게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걸 이길 수 있어. 아르세우스가 캐리할 거야. 별로 안 쓰는 다른 애들은. 스핀킥을. 아, 이거 쓰지 말고 그러면은 회복할까, 낙조? 아직 누운 거 없잖아. 낙조나 쓰자고. 심판의 뭉치. 잘 됐어. 좋다. 기방출보다 좋아. 그냥 기방출보다 데미지가 10배 세고. 걸리는 확률도 그렇게 낮지 않아. 네 마리 쓰면 한 마리 걸리니까. 한번더 써야겠죠, 살라면은? 18의 뭉치. 이거 아니지. 자동 스킵이잖아, 이러면. 아, 피카츄 좋아. 피카츄 써야겠는데, 수면가루가 안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냐? 일단 돌기 살려야겠죠? 돌기가 살려야지 일단 턴이 스킵이 안될 테니까 돌기 살리고
이거 좀 아니지. 야, 이거 좀 아니지. 야, 상태가 왜 이렇게 많아? 야, 내 턴이 없잖아. 어, 좋아, 좋아, 좋아. 풀렸죠? 하나씩 살리자고. 아, 턴이 되나? 아, 센데? 레드가 기방출 쓰는 거였죠? 피카츄가 딜이고. 어, 딜이 의외로 아프네요? 어, 딜을 그렇게 이게 위기에 넣지 않았는데. 아, 딜이 조금 아프네. 그리고 미식노 레벨이 35였군요, 맥스가. 미식노가 그렇게 안 센가 보다. 근데 다룰 수 있는 애가 난 것 같아. 어, 지금은 부테라가 더 난 것 같다. 레벨 생각하고 하면은. 아, 스핀 킥으로 일단 수면가루를 일단 배제를 하고 레드를 때립시다. 레드가 약간 더 위험한 것 같네요. 기방출을 쓰는 빈도가 높기도 하고. 스피드업을 아르세우스한테 걸어. 아르세우스가 먼저 때려서 이제 밸런스를 깨줘야지 될 것 같고요. 안 들었죠? 정신력만 깠네. 스피드 7을 일단 고돌기가 540이라서 가장 빠르죠. 다른 애들 200대라고 계산을 하면은 스피드 7을 올려서 고돌기만큼 빨라지려면 이제 6번 정도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무리고 얘네보다 빠르면 될 것 같아. 스핀킥을 일단 쓰자. 레드를 쓰자. 망치. 아, 10만부터 써 그냥. 레드 써, 레드. 아, 미신도 누웠다. 야, 체력의 절대값의 차이가 너무 커. 스핀킥으로 아웃을 못 시키면 의미가 없는데. 낙조 써볼까? 아, 낙조 쓸 당연 아니구나. 아직 레드 일단 아웃시키고. 계속해. 몰라. 근데 진짜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CC기가 이사의 꽃을 하는 게 무난한 것 같은데. 피카츄 딜세도 일단 마비가 문제지. 10만 볼트에 자, 터지지도 않아? 왜 이렇게 안 걸리냐? 체력이 낮아지면은 그걸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스킬이 풀린다고 치면은 심판의 몽추 딜을 넣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리거든요? 아, 볼까요? 에이. 효과잖아. 아, 피카츄가 기방출이었어? 어, 이겼다. 이긴 것 같다. 기방출 없으면. 잠깐만, 미식노 빼고 전부? 아, 아, 체력 상태 생각하면 솔직히 피카츄가 낫긴 한데 그래도 심판의 뭉치 쓰고 비슷하겠지는 상관이 높으니까. 풀렸죠? 일단 풀렸고요. 안 들었고. 안 들었고. 아니야, 그냥 때려. 어, 밸런스 깰 수 있으니까. 아, 리자몽 하나만? 아, 리자몽 나쁘진 않지? 할 게 없다, 야. 레드 죽여, 그냥. 공격력 감소. 야, 되게 좋은데? 막상 해도 뭐. 감소 값이 있는데. 레드는 안 죽을 것 같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다른 애들은 죽게 둡니다. 레드 때려요. 딜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풀렸다. 자, 낙조 쓰고 때려. 라스트 앱. 어, 야, 질 뻔했네. 아르세우스 살리고.
아르세우스 반피로 살아남으면 300 아닙니까? 50%라며? 근데 왜170 맞고 죽어? 아, 위험한데, 이거. 아. 미식노를 빼야 되나? 잠깐, 미식노를 빼도. 전기 타입이 어떻게 들어가지? 방전을 쓰면은 풀이랑 독 그리고 불비행 피카츄가 안 들어가는구나. 너 어차피 심판의 공주 잡을 거 아니야. 내가 피카츄 쓰는 건좀 그런 거 같고 어찌됐건 전기 무효화보다 일단은 그 딜에서 나오는 아니지 고돌기가 딜을 넣는데 상대 지, 그 레드가 딜을 넣는데 레드 딜을 무시할 만한 녀석이 없잖아. 체력만 높고 따지면 푸테라가 난것 같긴 한데, 푸테라로 이제 에어커터 써서 전체 딜 넣는 거. 아, 잠깐만요. 멤버 바꾸고 와야 되나, 진짜로? 로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가디안도 빠져야지. 가디안이 회복약도 필요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왜 여기냐? 가자. 지금 멤버로 좀 힘드네. 왜냐면 레드가 이제 체력이 빠지면서 딜이 들어가니까 피카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라스트 저게 이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간격으로 170이면 내가 너무 아파요. 상대 체력은 막 몇천 몇만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내 체력은 300에서 700이기 때문에 특히 300인 애들 껴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네요. 아, 가자. 좀 멀지만 가겠습니다. 근처 컴퓨터로도 보충해주면 안 될까? 푸테라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에어커터가 있으니까, 프리저를 하는 게 낫겠지, 기방출을 써서? 걸릴진 몰라도. 그쵸? 프리저가 낫겠죠? 그게 낫겠죠? 프리저랑 부산으로 하자. 아,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카츄가 리자몽을 잘 때릴 것 같긴 한데 피카츄 일단 잡아야 되니까 체력도 낮고 프리저는 기방출을 쓰면 일단 만화력이 15고 오래 때릴 것 같긴 한데 부테라가 문제지. 부테라를 이게 커버해줄 만한 능력치도 없고 마지막 상점에서 회복약을 보충하죠. 더 다양하게 팔거 아니야? 게임 순서상? 아니면 뭐 돌아가야지 뭐. 아, 둘다 레벨은 높으니까 프리저랑. 시간이 애매하다. 내가 12시쯤에 한번 끊으면은 그때 공사를 보면 좋았을 텐데. 방송 딱 시작하고 그거라도. 아, 10만 볼트 안 통하지? 18의 뭉치 안 들었다고? 아, 이런 거 보면 더세 보이는데? 가자. 근데 미싱노 체력이 너무 낮아. 라스트 블레이드 맞으면은 미싱노랑 메아가디안은 일단 그냥 죽으니까 살려도. 턴마다 300, 170이면은 살 방도가 없지. 푸테라 쪽에선 체력이 거의 두 배인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최소한의 데미지 버티면서 CC 계속 넣어서 이제 못 때리게 하는 것 같은데. 버티기 용도로 푸테라로, CC기 용도로 프리저를 데려가겠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하는 사이에 와버렸어. 그리고 마우스가 위에 떠 있었군요.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아르세우스 가져가고, 푸테라 가져가고, 프리저 가져가죠.
야, 프리저도 체력이 600이구나. 버티고 이길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이제 엔딩 볼것 같다, 느낌상.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엔딩입니다. 이거 아마도 레드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딱 봐도 엔딩의 냄새가 훅 나기 때문에 이거 회복 한번 하고 가야 되네. 레벨업 조금만 하고 회복하죠. 체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부크가 제일 경험치 많이 주네. 하긴 그래야겠다. 막 갸라도스 같은 거 있으면은 너무 좀 약간 이제 4배 속성이 있는 애들 녹아다니기가 쉬우니까 피카츄로 방전 쓰면 막 갸라도스 막 8마리 정도 아니 8마리가 난다고 4마리 나왔는데 막 방전 써서 한 마리 다 죽으면은 너무 이게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네. 가디안의 이 후반 강화 능력을 보기 전에 애들 보고 갔네요. 애초에 가디안은 체력이 너무 없어. 아이템이나 이제 복구해 주자고요. 포켓몬 전용템을 이제 포테라랑 연락한테 줘야죠. 미식노 템 좀 뺄 걸 그랬나? 가디안이랑? 아 새로 사. 얼마 있어? 3만원 있는데 뭐. 빠르게 갑니다. 템만 맞춰주면 맞을 것 같고. 스펙 좀 볼까? 아 좀 낫네. 푸테라가 속도는 확실히 빠른데 프리저도 그렇고. 전에 그 아니야 지우가 지금도 세니까 내 생각에는 맞을 것 같다. 근데 멤버를 안 바꾸고 쭉쭉 했으면은 지금 멤버로 충분히 처음 멤버로 충분히 깼을 것 같네요. 다양하게 서브라고 밸런스 일부러 낮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더 어렵게 만들려다가 이것저것 쓰고 한번 키워보라고 교정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야. 입구 막고 있는 거야? 레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갈까 한번? 우선 상처약, 전투불능, 마비회복. 마비회복밖에 없네. 마비회복이라도 일단 사봐. 10개 사고 체력을 엄청 회복시켜주는 그런 게 없구나. 그냥 중간이 없네. 프릴 드레스가 이제 정신력이었죠? 그 라스트 블레이드가 정신력 기술 아닐까요? 정신력으로 막아지는 기술 아닐까요? 이걸 입힐까? 일단은 이걸 사봐. 그래 무조건 이건 입혀야 될 것 같고. 아닌데? 너 다른 거 입고 있지 않냐? 아 너도 이거 입냐? 비탄의 반지 반바지랑 반지랑 같이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 밸런스 상태 완벽 방지 검성의 장갑 강철 틀니 틀니 두 개 끼고 검성의 옷 입을 수 있어? 방어력을 입히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방어력이 많이 올라가네. 이거 입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괜찮은 것 같네. 강철 틀리 너도 틀리 껴야 되냐? 너는 있잖아. 계량형 신발이 없네. 얘가 신발로 러닝슈즈를 줘야겠다. 러닝슈즈 가지러 가야겠네. 너도 이제 스톤 슈즈? 프리저도 못 들지. 아 혁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야. 비탄의 반지 낄 수 있네.
손슈즈 이제 두 개 이렇게 입고 그런 돼지 플레이트가 있네 쟤는. 비탄 끼고 그치. 어 괜찮은데? 어 굉장히 괜찮은데? 세졌는데? 정신력 350인게 정말 크다 이거야. 너는 강화 끼고요. 어 괜찮네. 많이 괜찮네. 다 낀거죠? 어, 다 이제 최고점으로 맞은 것 같고 신발에서 이제 심판의 뭉치를 더 쓸 수 있게끔 보충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기력 아이템도 없네요. 기력 회복 아이템도 딜의 90%가 아 90% 아니겠구나? 에어커터랑 방출은 빼더라도 딜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망치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좀 흐접한 애들 뭐 디오포가 전부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방출 쓸 필요가 없을 때 프리저 같은 애한테 기력 보충을 쓰게 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또 돌아가게 됐네요. 다 러닝 슈즈까지 가야 되네. 빨리 가자. 아, 러닝 슈즈를 아 너 피카츄 거 깰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피카츄 거 사서 껴주자. 여기였죠 피카츄 거는. 피카츄께 껴지겠지. 피카츄도 반감이었잖아요. 그쵸? 번개 슈즈 낄 수 있네. 민첩성도 올라가고 이게 더 좋네요. 스톤 슈즈 팔고요. 돈이 이렇게 없었어? 잠깐만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아, 못 파는 게 좀 많네. 레벨 조금 올려와야겠네. 레벨에 돈을 좀 모아야겠네. 아이스 블레이드 벌레 비행이니까 엄청 뜨겠지 뭐. 심판의 뭉치 에어커터 에어커터 왜 이렇게 안 죽냐? 뭐냐? 3,000원. 야, 돈 주는 것 좀 봐라. 피카츄 것만 사면은 완료되니까 빨리 사죠. 풀템이네 그럼. 세부까지 하고 가자고요 싸게. 번개 슈즈 사주고 기력의 시야 6개면 필요 없겠다. 아 살 게 없네. 이거 사자. 마비슐제도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상처약이 좀 너무 안 올라가네. 풀회복약 그런 거 없나? 준비 완료입니다. 엔딩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끝날 것 같다. 길이 더 이상 없으니까 뭐 집에 갔다가 레드 있는 그곳으로 한 번 더 가서 뭐 최종 보스 한 번 더 나온다 이런 몰라도 자기 자신이랑 싸운다던가 그런 몰라도 당장은 뭐 전투밖에 없네요. 집에 갔다 다시 가기에는 길이 좀 그렇지. 집에 갔다가 챔피언 노드를 가서 무슨 뭐 무언가랑 싸운다 그런 몰라도 엔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 노드가 이제 막혀 있는 게 약간 거슬리니까. 입구를 막아놨잖아. 공사 이렇게 오래 하는구나. 되게 오래 하네. 30분 넘게 하지 않았나? 한번 보자. 잠깐만요. 아유 야 완전 다 드러내고 하네. 야 수도 바뀌면 그래도 좋지. 환풍기가 바뀌어야지
계속 안 돌아가거나 잘 안 열렸기 때문에 녹아서 그럼 굳어서 그런 거구나. 안 열리는 거랑 안 돌아가는 거 그렇다 쳐도 얘가 계속 뜨거워가지고 불안했었는데 잘 됐네요. 바꿔야죠. 요즘 공사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구도 이제 공사해야 되는데 저게 위층에서 애들이 뛰어서 그런지 막 내려앉더라고요 전구가. 얘는 바깥에 가서 세이브해도 되잖아. 이 멤버면 질 것 같지 않아. 기방출에서 뭐 안 깨진다거나 그러지 않나. 일단 푸틀한 안전빵으로 물질만 들어가니까. 이긴 것 같아. 락다운을 걸자. 길게 보자고요. 어차피 아웃은 안 되니까 심판의 뭉치 쓰고 다이브를 쓰지 마. 에어컨 써 그냥. 기방주 쓰고 MP가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좋아. 심판의 뭉치랑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약간 그렇지 않네. 이제 라스트 블레이드를 그러니까 고정 딜은 아닌 것 같고요. 난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기방주 쓰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계속 까주고 버프 걸어도 이제 뭐 저거 한번 들어가면 비슷하니까. 혼란 밸런스. 아 좋아요. 기방출 좋네. 아 기방출 더 좋구나. 이겼다 이거. 아, 솔직히 이거 이기지. 포테라 체력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문제 없을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낙조 한번 쓸까? 아 낙조 쓰긴 좀 애매하다. 죽으면 쓰자. 락다운 계속 걸고요. 어차피 얘는 안 죽으니까 회복 같은 거 없잖아요? 아 돌기야 쓸모가 없네. 돌기야 포테라 쓰자. 아 저거 안 듣는 게 진짜 큰데? 메인 듣는 거. 아르세스 그냥 너 휴즈 안 입었냐? 휴즈 안 꼈냐 너? 아 일단 싸워 그냥. 지겠네 내. 아니야 없어도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혼란이라고? 진 것 같은데? 테라 풀렸고 아 웃기지마 진 게임아. 아 미쳤어 진짜.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정신없네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지. 너가 이제 아 이렇게 하자. 아 밸런스 좀 그만 잃어. 아 미치겠네. 돌기 쓰러지고 한번 휘어 잡으면은 우리 쪽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 너무 안 들어간다 야. 회피율 너무 높다 진짜. 잠깐만 이 꼴이라고? 아 야! 아 이게 뭐야? 템포를 뺏기면 안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번개 슈즈 일단 가져가고요. 심판의 뭉치가 그거 느리니까 번개 슈즈 낀 심판의 뭉치가 얼마나 빠른지 다. 아 장비 130인데 500대인데 고들기만큼 빠르겠지. 심판의 망치가 먼저 들어가서 락다운 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 한번 써. 포스 한번 쓰고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 좀 쓰고요. 디어퍼 없냐? 에어커터 쓰면은 이상해. 아 됐어. 아 뭐야 왜 켰어 이거를.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나 배틀넷이 아직 깔려있구나. 나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야. 자. 방출해. 내가 세상 선택지가 그다지 없어. 그냥 운에 맡겨야 돼. 그치. 아 진짜 예쁘게 들어갔다 진짜. 근데 디버프는 거의 안 걸렸네. 락다운 걸지 말고 스피킥을 쓰자. 레드 걸고. 내가 커터를 쓰는 의미가 있을까? 또 써 그래도. 방출. 그치 그치 예쁘게 막혔다. 이제 피카츄랑 레드가 잘 안 걸려. 레드를 딜로 죽여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쟤를 일단은 느리게 만들어. 일단 느리게 만들고 디버프 걸 수 있는 거 다 걸겠습니다. 통하니까 170 굉장히 느려지죠? 현 상황으로 이제 이상의 꽃이랑 리자몽이 계속해서 디버프 걸려있는데 그 외에는 딱히 없다. 아, 밸런스 풀렸고 더블샷은 악성 상태 이상 치료. 암흑 속성이 강해진다. 이거 한번 써주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방수 쓰고 뭉치 쓰고 독을 걸어. 독 걸고 방출. 온다 피카츄가 온다. 아 데미지 왜 저래. 우리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 피카츄 잡아야 돼. 아 풀렸다. 잠깐만 방출 무조건 써야 되잖아. 아 회복약을 쓰자. 회복약을 내가 안 샀어? 아 이거 뭐야.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 게임이. 피카츄 누웠고요. 좋아요. 그냥 제가 문제냈고. 잠깐만 회복약으로 프리저를 일단 살리고 레드 800이라고? 아 솔직히 800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력으로 살려주고요. 나비 수면이네. 어 다행이야. 내 다음 목표는 저 녀석이다. 라스트 블레이드고 나발이고 일단 낙조를 쓸 때다. 아니야 일단은 스핀킥으로 아웃을 시키고 뭉치로 딜을 넣고.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안 죽여봤거든요. 포테라가 약간 흠이네. 방출 써. 먼저 때린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된 거냐? 내가 그냥 다 빠르다 이제. 스핀킥이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죠. 낙조를 쓰고요. 뭉치. 방어력을 까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쟤는 그냥 디버프 안 걸린다고 치자고요. 너무 안 걸리니까. 방출 쓰고. 전적으로 많이 회복됐고요. 밸런스 생각하면 이길 것 같아.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 흐름을 잡았어. 그치 흐름 잡았어. 이상의 꽃이 문제다 야. 아 웃기지마. 웃기지마. 이거 심판의 뭉치 없으면 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괴물인데? 디버프 걸고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겁니다 그래도. 아 딜이 그냥 회복약 쓰면 그냥 다 들어가 버려. 레전드 MP가 좀 없지만 그런 거 승인 부대가 아니야. 승부수를 띄워야 돼. 살아야 된다. 아직 쟤는 많아. 아이스 블레이드를 써서
이상의 곳을 노립시다. 이제 딜로 회복을 계속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게끔. 냉동 써도 어차피 독이라 소용도 없잖아. 네, 써 이거. 냉동 비염 써봐. 이러면 이제 회복이, 어, 그치. 공동력 감소, 냉기 약화. 어, 좋은데. 디버프 걸게. 일단 느리니까 됐고. 홀리커터 블레드 쓸 수 있네? 안 통하잖아? 아, 몸통 박치기 하자. 몸통 박치기가 공격력 감소가 있으니까 쓰고요. 방어력 감소 쓰고요. 공격력 감소 한 번 더. 이 정도면은 예쁘게 들어가겠지. 16,000에 10,000원. 좋아. 만족해. 집에 가면은 다시 시작되는 구조구나.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체력 많고, 어, 지금 멤버 굉장히 셉니다. 아까 그 안정감 강해. 굳이 얘기하자면 푸테라를 빼고 내가 가디안을 넣자. 가디안에 나는 미래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푸테라가 굉장히 세긴 한데 뭐 어쩌겠어. 푸테라 진짜 세긴 더럽게 세다. 왜 저렇게 세냐? 잠깐만. 푸테라 왜 이렇게 세냐? 정신력만 빼고는 그냥 다 그냥 넘사벽인데? 근데 푸테라는 마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마나 데미지랑 공격력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데 푸테라가 마나가 많아 쓸 일도 없고. 마나 몇이니? 360이나 되니까 가디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정신력이 높아서 좀 살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스킬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일 셀 것 같습니다. 집에 어차피 갈 거니까 가디안으로 빼자. 가디안으로 바꾸자. 너무 쓸모없어 가디안. 너무 쓸모없어. 미치겠어. 프리저는 기방출 있으니까 쓸만한 것 같고요. 레전드 부스도 있고 나름. 아 뭐야. 좋아. 아 저거밖에 안 간다고? 푸테라가 버티면서 딜은 많이 넣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 2000 넣었겠죠 뭐. 그 정도 넣었겠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 강단 있는데 디버프 없다는 게 좀. 가디안을 믿고 있어. 원래 저런 애들이, 버려진 애들이 나중에 세지 않습니까? 버려졌던 애인데 안 세지면 너무 지금 절망적이기 때문에 쟤는 다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놓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복구하죠, 체력. 굉장히 지치네요. 레드는 나쁜 짓 한 놈도 아니고 그냥 잡은 거니까 돌아가 보자. 레드랑 집에 있는 단대기 키운 애랑 이미지가 똑같아. 영원한 중학생. 무슨 닉네임이 저건? 아, 속 쓰려. 아, 정신이 없다, 오늘은. 10시 넘어서 일어나지 않나. 주방 후드 공사하고 있지 않나. 엔딩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게임하고 있어요. 빨리 나 새로 산, 어제 따끈따끈하게 산 게임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또 미뤄질 것 같아, 이전에 있던 게임들. 어떻게 될지 문제네. 요즘 시청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사고 안 한 게임 중에 채팅창이 안 보이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아, 우리 태풍 간다 그랬는데 저는 전국 연천 살아가지고
태풍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딱히 뭐 태풍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회복도 안 했네, 나. 초기화하고. 자. 프리저랑. 아르세우스랑. 아, 비켜. 가디안. 이 멤버가 난 것 같다. 가디안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집에 들렸으니까 이제 책장 한번 갔다가 다시 가면은 챔피언 노드겠지. 챔피언 노드 풀렸을 것 같아. 아까 이상의 꽃이 지금 두 번 잡혔는데 이상의 꽃은 멤버에 없죠? 레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레드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렇죠? 챔피언 로드 가서 없으면 없는 것 같아. 레드라고 검색하면 레드 이브가 나오다거나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거겠죠? 아, 에너지 어디 갔어, 나 에너지. 아, 머리야. 안 했죠? 갑니다. 지금 왜 저기 서 있냐? 아, 센서 쪽이 제일 싸다고? 오케이, 오케이. 가디안 장비 해놨었고, 결전 장비죠, 얘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이 멤버에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안 바뀔 것 같고요. 이게 이상한 포켓몬입니다. 게임 제목이 이상한 포켓몬이에요. 여기 이제 없으면은 찾아보자. 검색해서 찾아보는 걸로. 굉장히 길었어요, 게임이. 왔다 갔다를 한 10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반복 전투라서 안 나올 것 같아. 산으로 다시 등산하러 가야 될 것 같아. 네, 산도 반복 전투잖아? 안 될 거야, 이제. 검색을 일단 하겠습니다. 공략을 한번 쳐볼까? 그런 거 안 나와. 여러모로 이상한 포켓몬 게임이구나, 플레임이. 저번에 댓글에서 이 게임이 안 받아진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요, 원 제작자 출처? 받아질걸요?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저번 추천 받았을 때도 받을 수 있다고 써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최근 영상일 거기 때문에 동영상 가서 도구 모든 날짜에서 지난 일주일 내가 가장 최근 영상이네. 6일 전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엔딩까지 안 간 것 같고. 레드라고 쳐보자. 여기서 레드라고 치면 레드 이후 진행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내가 가장 그거 같은데 가장 이제 나중 진행이 됐고 최근에 최근 버전에서 없는 것 같아. 영상 길도 제일 기니까. 지금 18년 1월달 게 있네, 영상이 하나. 그래도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진행된 것 같다.
지우까지 된 영상이 있네 하나. 야, 뭐 없는데? 공략 그런 거? 공략이 왜 연금 검색이야? 공략이 없는데 이거 제작자 사이트 없나? 다운이라고 쳐보자. 다운 치고 아예 없어.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내려갔나? 어, 근데 이거 없는데? 다 볼 방법이? 볼 방법이 없는데? 하, 가자 일단은 그럼. 올라가자. 여긴 아니었고, 마을 아니었고. 맵을 다 가보자. 안, 약간 이제 모난 데를 다 가면서 레드한테 가죠. 우리 동네 다 들렸죠? 아, 박사님 댁 한번 가볼까? 예, 박사님 댁을 한번 가보죠. 아, 너무 이거 막막한데 좀? 찾으려니까? 동굴에서 아직 작용이 안 됐던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곳이 그곳 중에서 한 군데구나. 저기 다 나가는 길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약간 이제 활로를 찾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파도 타기 좀 알려주세요. 관동으로 갈 수 있다고? 저거 아닌 것 같군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창고는 왜 온 거야? 창고 딱히 이벤트가 없어. 아, 아, 가자. 일단 가자. 타고 나서 생각하자. 미식노가 공간참 쓰는 게 일단 데미지가 안정적으로 센 것 같은데, 공간참 쓰는 확률도 낮고, 아, 확률이 낮진 않지만 뭐 확률도 있고, 체력이 낮으니까. 만렙도 이제 상하이 35밖에 안 되고, 다녀서들 올려주면 더 쓸 것 같다. 데미지가 공간참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네. 이게 데미지 차이가 너무 커서. 갔다 왔죠, 저기는. 일로 가죠. 빠르게 이동해서, 뭐 어디 갈 데 있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이도 여기 자동전투니까 아닐 거 아니야. 내려가는데 길 없었고. 이번엔 집으로 가서 본 게 없어. 레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이랑은 이벤트가 약간 다르네. 끝난 거 아닐까? 점점 그냥 타협을 하기 시작했는데 끝난 거 아닐까요? 이거 여기서 그 미식노 있는 데는 나중에 갑시다. 너무 뭐하니까. 이런 데 있을 것 같진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를 베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겨있는 문쪽 열린 거 금빛으로 한번 가보자. 아직도 말 안 했냐? 손녀 데려올까? 그러고 보니까 그 가디언을 놓아준 녀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걔랑은 못 만나나? 아, 걔를 만났었나? 아, 걔를 만났지? 걔가 독쓰는 애였지? 아닌가? 몰라. 아래는 길 없었잖아. 좋아요. 아, 심한 볼트 세다. 상성이야. 잡았고. 프리저 39.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프리저 딜이 제일 낮은데 디버프가 좋으니까. 버프도 있고. 만화도 많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포테라가 460명 생각하면 만화가 훨씬 많긴 하죠. 포테라 그냥 악으로 깡으로 세다.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아, 피곤해. 오늘 너무 급하게 켜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야. 오래 걸리네 후토 진짜. 1시간 넘게 걸리네. 나 벌써 2시간 가까이 키고 있군요. 레드는 가볼 것도 없이 레드일 것 같고 일로 가자. 레드가 꺼보기가 없었네. 아, 없는데? 일로 가자. 일로 나 그래도 끈질기게 좀 찾아서 하고 있긴 해요. 그쵸? 왔다갔다 계속 찾으면서 들어가면 입구로 나가는 거고. 공사 다 끝났나? 들릴 소리가 안 들린다. 어떡할까요? 챔피언로도 막혔고 동굴 막혔고 집에서 이벤트 없고. 그냥 동굴 처음 갈 때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레드는 내 생각에 특별 이벤트 같고요. 그다지 그건 없는 것 같아. 레드를 감으로 인해서 완료가 된다서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벤트로 내가 반복 전투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착각을 크게 한 것 같고. 제가 이 히든이고 어둠의 힘을 가진 이제 고돌기를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당장의 스토리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김 박사를 죽인 오박사였나 김 박사였나. 아, 그런 것 같죠? 인주시티를 보면은 뭐가 풀린다 그러지 않았었나? 인주시티를 가면은 앞으로의 진행이 뭐가 된다 그러지 않았었나? 다 돌아가 보자. 복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갑니다. 만약 이번에도 못 찾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와보라 그랬었지, 그 여자애가. 다시 가봐? 가고 싶지 않아. 가봐. 가봐, 가봐, 아, 가봐. 잘 피하냐? 절반 이상 피하는데? 어우 씨, 튼튼한 것 봐라. 아 너무 더워. 몸에서 아주 열이 나는 것 같아. 열이 나는 것 같아. 어? 회복 강화는 필요 없고 기방출 강화라고? 어? 야 이러면은 프리저 필요 없지. 프리저 상위 호환이네. 한번 써보자. 레전드 보스 왜 써? 써봅시다. 어 야 진짜 좋다 이거. 어 이건 진짜 좋다 이거. 이건 끝내준다. 여기 후반 캐리 맞네. 진작에 얘 올렸으면은 편하게 깼을 텐데. 어 좋네. 어 좋아 좋아 좋아. 레벨 상황이 낮은 것도 아니고. 너 그렇게 잘 막으랬지? 강력기 뭐가 있었죠? 강력기가 없었죠 얘는. 홀리커터 블레이드 써보자. 기방주 강화 그냥 강해. 소비량도 8밖에 안 돼. 기방출만으로 저게 되는 건가? 에스퍼 기술 단일로 한 500, 600 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돌아갑시다. 그 금빛 시티인가 거기 가서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걸어보자고요. 어, 인주 시티도 이제 복수를 완료를 했고 순서상 아르세우스를 얻긴 했는데 그 외에는 일단 이벤트 진행 같은 건 없었으니까 집에 있던 이벤트는 난 관계 없는 것 같아. 이번에 그 잡은 거랑은 가서 여기 대화 걸 데 없나? 저기 가, 그 연구소잖아. 비상에 걸려 통로를 지나. 아 통로가 내가 간대구나. 여기 없는데 그러면 나 이거 끝난 것 같아 게임. 2회차가 정말 길다. 아, 1회차랑 비교도 안 돼. 1회차가 비교적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나요? 2일인가? 없어 진행이. 이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완결 나잖아요. 그럼 게임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알고 계신 분이 알려줘도 제가 못해요. 어 다시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유튜브 걸린 댓글대로 게임이 만약 내려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 영상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버전에서 내가 여기서 엔딩을 못 보면은 그냥 만약에 게임을 막 이제 그냥 내렸다 약간의 취향이라던가 사이트적인 문제로 내렸다 그러면은 영원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봐도 될 것 같은데 피곤해. 되게 피곤하냐? 없어. 내가 끝난 것 같아. 근데 자꾸 끝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왔단 말이야. 레드도 나왔고
아, 이거는 뭐 그냥 여기 있는 이벤트라서 뭐안 맞은 걸로 아는 거겠지. 미식노한테 가볼까? 미식노 있던 데 가볼까? 근데 미식노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진행상 누굴 데리고 간다거나 그런 거는 엔딩으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우리 블랙 돌기한테 한 번 더 말 걸어보죠. 다 뒤져본 것 같아. 지금까지랑 다르지. 지금까지에는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나왔었는데 이제 대화가 없으니까, 이벤트 대화가 없으니까 지금 대화가 없죠. 피카츄 나오겠지 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그럼 일어나자마자 키니까 이렇게 실기 떨어질 줄 몰랐어. 한번 쉬어줘야 되는데 사람 덕도 먹어야 되고. 압이 올라가나봐. 입으로 뭐 할까? 크로노 그거 할까 하면 설정해서 그거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금요일이니까 내 생각에 오늘 안 하면은 주말에 못 할 것 같거든요? 뭐 주말이라고 해서 딱히 신경 써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일단 오늘 이걸 끝내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아직 저 조조가 깔려있어요 컴퓨터에. 조조의 그 일곱 번째 스탠드였나? 그거 깔려있기 때문에 할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스팀 게임이 썩어당이 깔려있고요. 끝난 것 같아. 레드가 이제 히든 이벤트인 것 같고, 골드에서도 레드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마지막으로 그냥 잡고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박사 지금 못 들어가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벤트 없으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예, 얘는 다 내 방에 있는 거냐? 가자. 이제 완결된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 그 연동이 없어. 연계되는 이벤트가 없어. 확실히 끝난 것 같아. 1.4 버전이고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는 전제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이게 게임이 내려간 게 내 생각에는 버전 업데이트 하려고 내려간 거거든요. 1.4 버전이 내려간 게. 그렇게 치면은 이제 다음 버전에서 레드 이후의 진행이라던가 레드가 없어지고 저 자리에 뭐 가면은 동굴 쪽에서 진행이 돼서 다음 맵으로 간다던가 그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1.4 버전이었고요.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초반에 했던 병맛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다음 진행이 있다던가 다음 버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완결이 되고요. 다음 기회에 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죠. 아, 자, 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